최영광 씨, 잠깐 내 방으로 오시죠. 최영광 씨, 가방 디자인에도 관심 있습니까? 네,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의 때 제안을 해보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. 가방이랑 구두 등 메인 의상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럼 자파촉 파트도 함께 맡아보세요. 신제품 나온 대로 다시 얘기하죠. 네, 그럼. 참, 그리고 직원들은 한아름 씨와 최영광 씨 관계 모르고 있어요. 우리 팀 분위기를 해치는 그 어떤 소문이나 행동들 일체 금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네, 조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조심하십시오. 뭐라고요? 아름이를, 아니 하늘의 MC를 직원 이상으로 대하거나 바라보지 말라고요. 디자이너분들 엄청 예민한 사람들입니다. 본부장님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. 이봐요, 최원광 씨. 지난번엔 제가 경고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충고 하나 해드리죠. 갖고 싶은 거 늘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사시니까 사랑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잘못하면 그거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상대방도 괴롭게 만들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거든요.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제 말 뜻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